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가 썬더볼트 5 셋업을 소개하면서 10 기가비포트가 내장된 버전이 나오면 데스크 셋업 영상을 새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드디어 썬더볼트 5를 이용해서 제가 충분히 원하는 대로 셋업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맥북 프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27인치 5K 모니터가 애플의 UI 크기 정책에 딱 맞다고 했잖아요. 너무 비싼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대신에 삼성 뷰피니티 S9까지 충분히 사용해보고 이번 셋업에 적용했습니다. 저의 첫 썬더볼트 5 독은 발빠르게 국내에 출시된 칼디즈 제품이 됐습니다. 박스만 보면 기존 썬더볼트 3 독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나란히 두고 보면 사이즈와 무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썬더볼트 5 규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 정리해뒀거든요. 왜 썬더볼트 5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썬더볼트 4 대비해서 두 배의 대역폭을 같은 케이블로 내는 것이 가능한지, 부스트 모드에서는 어떻게 무려 3배의 대역폭을 내는 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큰 대역폭만큼 더 많은 포트, 더 많은 발열이 수반되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는 것은 당연했죠. 포트 구성을 보면 그냥 속이 다 시원하죠. 포트가 모자라다는 말은 절대 나올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썬더볼트 5 대역폭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어요. 특히 10 기가빗 포트가 내장된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는 썬더볼트 2 10 기가빗 어댑터를 별도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것만을 위해 하나의 썬더볼트 포트를 할당해줘야 돼서 셋업이 복잡해졌거든요. 이제 정말 케이블 하나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애플은 일관된 UI 사이즈 정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특히 맥북 프로를 사용하는 유저는 맥북 프로를 열어두고 외부 모니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확실히 애플의 고집이 의미가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이질감 없이 내부 디스플레이와 외부 모니터를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작업할 수 있는 점이 정말로 편해요. 이를 위해서 27인치 5K 해상도가 애플의 가이드인데요. 간단하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쓰면 되지만 가격은 절대 간단하지가 않죠. 게다가 높이 조절이라도 하고 싶어지면 54만원을 추가해서 263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니터를 쓰면서 높이 조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뷰피니티 S9을 주변에 좀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뷰피니티 S9 베젤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대비 압도적으로 얇아서 보기에는 오히려 좀 더 세련되고 최신 제품 같은 맛이 있습니다. 물론 후면을 보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일체감 있는 풀 알루미늄 마감은 보기에도 좋고 손으로 만져보면 그 단단한 신뢰감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모니터를 만질 일도 별로 없고 보는 건 화면만 거의 보니까 가격과 바꿀 만한 요소잖아요. 둘 다 모두 HDR 피크 600니트 밝기에 1000:1 명암비를 갖고 있고 DCI P3 99% 커버로 나란히 두고 작업해도 컬러 정확도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뷰피니티 S9은 매트 피니쉬가 기본이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스탠다드 글라스가 기본인데 나노 텍스처를 따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사용하고 싶은 패널 코팅 타입이 스탠다드 글라스라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아름답기까지한 완성도와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바디를 두고도 뷰피니티의 S9을 추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과정에서 둘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애플 정품의 경험과 다르다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뷰피니티 S9도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로 맥과 연결해서 영상 신호와 90W 업스트림 전원 공급을 지원합니다. 간단하게 허브 역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뷰피니티 S9도 그렇고 뭐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후면에 있는 포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주변 기기를 사용한다는 게 애초에 자연스러운 사용 경험은 아니라서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웹캠은 워낙 악명 높았죠. 이 가격에 이렇게 안 좋은 웹캠을 굳이 넣어야 하나 불만이 많았는데요. 뷰피니티 S9은 얇은 베젤 때문인지 별도로 탈부착 가능한 4K 웹캠을 사용합니다. 화질도 훨씬 좋아요.
다만 모니터 위에 고정하는 스탠드 조명을 사용하고 싶은 분은 웹캠과 같이 사용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입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돈값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정도죠. 책상 위에서 나 혼자 들을 용도로 큰 볼륨이 필요 없다면 딱히 스피커를 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해요. 이에 반해 뷰피니티 S9은 반대로 딱히 쓸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맥북 프로를 펼쳐놨다면 맥북 프로 거 쓰면 돼요.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뷰피니티 S9은 삼성 스마트 TV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서 일만 해야 되는데 맥북 프로를 가방에서 꺼낼 필요도 없이 책상에 앉아서 바로 OTT부터 트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하기는 해요. 뭐 그래도 모니터가 일도 하고 TV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실 외에 개인 침실이나 서재의 TV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셋업한 환경을 보여드리면 맥북 스탠드는 맥북 프로를 모니터와 비슷한 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제품을 골랐습니다. 벌써 5년도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한 스탠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맥북 프로에서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로 칼디지 썬더볼트 5독 호스트 포트에 연결해주고 나면 모든 것이 썬더볼트 5독으로 해결됩니다. 뷰피니티 S9을 후면 썬더볼트 포트 하나에 할당해주고 서버랩 10GB 스위치와 연결되는 이더넷 케이블도 이제는 어댑터 없이 바로 독에 연결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음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나이저 HDV820을 연결해줬습니다. 기존 칼리즈 썬더볼트 3독은 옵티컬 단자가 있어서 선택지가 있었는데 썬더볼트5에는 없어서 USB로 연결해야 돼요. 여기에 HDV820과 가장 좋아하는 조합인 HD820까지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후면에 남은 썬더볼트 포트는 좀 짧은 썬더볼트 케이블을 아예 연결해둔 채로 사용하는데요. 외장 SSD를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맥북 프로를 꺼내서 거치대에 올려두고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편안하게 일관성 있는 UI로 작업 공간만 늘린 모니터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고 동시에 서버랙에 가장 빠르게 연결되고 음악을 듣고 싶을 때도 애플 뮤직으로 가장 고퀄리티 음원을 손쉽게 들을 수 있어서 최적화된 맥북 프로 셋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썬더볼트 5가 포함된 맥북 프로를 구입한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애플이 참 변태 같기는 한데 이렇게 좀 조합을 찾고 나면 저는 훨씬 쓰기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제가 신경 쓰지 않았던 디테일까지 신경 써준 그런 느낌이랄까? 썬더볼트 5 지원되는 맥북 쓰시는 분들은 진짜 꼭 추천드릴게요.